이게 잠이 오면은 집중을 못해서 여기서는 이게 제일 낫긴 한데 왜냐면은 10승천에서는 기생충을 주기 때문에 요것도 좀 땡기긴 하네요. 아니 3트는 안 되고요. 예, 좀 땡기긴 땡긴다. 저주 변하면 저주 나와요. 전투 장비 광란? 광란덱 각인가? 이제 박치기 나오면은 광란덱 돌리면 되잖아. 발화 난관 극복 기사회생. 광란은 연사 있고 박치기 있으면 괜찮잖아요. 네, 둘다 없으면 좀. 불격. 불격도 강화해 놓으면은 딥다 세죠. 아이, 관로 감사합니다. 어포 깔보기 돈 없잖아. 오케이 됐. 광란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가면 엘리트 두 마리 잡아야 되는데 여기로 가는 게 낫겠네요. 선택할 수 있으니까. 몽둥이질. 11. 아유, 그냥 한턴 버티자. 연사 몽둥이지. 아, 잠깐만. 발화 걸려 있어서 킬각이구만. 광란 두 턴이나 세 턴에 하나씩 쓰는데 이러면은 사이클이 너무 느리구만. 네크로노미콘
연사, 박치기. 이런 거 없이는 힘들구만. 아, 쥐약. 아우. 핸드, 말이 말, 핸드, 말을 말자. 포션 다 썼습니다. 15, 7. 라가블린. 커엽긴 하죠. 광란만 들고 가볼까? 어떻게 되는지. 엘리트. 아이구야. 아우. 8, 8. 아유, 얘들 진짜 싫어. 아유. 타격 지우면 딜 떨어져요. 타격, 완타덱은 타격 못 지워요. 전사 1210점이요. 아휴. 아휴. 그레블린 놈들, 씨. 이도류 같은 걸로 계속 완타 복사해서 데미지 늘릴 수도 있어요. 아이 뭐 체력 3 챙겨가야지. 발화 파열 몸통 박치기. 전경기. 아이 뭐 저런 걸 줘. 살짝. 첫턴 핸드가 되게 잘 잡혔네요. 아! 네, 눈벚꽃님, 관로 감사합니다. 128님,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봐요. 리트리버님, 관로 감사합니다. 네. 아, 구독이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맙소사. 철파를 써야 되나? 팔로우 위치가 바뀌었죠? 철파, 깔보기, 몸통 박치기. QW님, 관로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계속 바꿔 나가야죠. 하나, 둘, 셋. 천상이 휘발성으로 번역이 바뀌었어요. 대학살 지금도 좋죠. 아, 이거 이러다가 어지러움 잡혀서 한테 맞겠는데. 이중 타격이요? 이중 타격 그냥 깡댐이 괜찮아서 나쁘지 않다고 봐요. 힘전 사용 카드죠. 아, 근데 저는 그냥 타격보다 좋으니까 집어요, 그냥. 뭐가 됐든 타격보단 낫겠지. 타격보다 좋은 게 이중 타격이죠. 아이구야. 부적의 이라고? 지옥불? 지옥불 가자. 전투 장비. 지옥불 광란. 어? 지옥불 먹을래? 먹을래? 하나 줄까? 아이, 광란 돌려야 되는데. 아이, 광란 돌릴 거야. 안 줘. 희귀 카드 주면 체력 다 채워주고 P 플러스 10 굉장히 좋죠. 소비 하나 버려야겠다. 저걸로 소멸을 해봤자 결국 두 턴은 돌려야 광란이 도는구만. 아이, 핸드바시. 아니. 아. 몸통 박치기도 나왔고 박치기도 나왔네요. 이제 박치기로 광란 돌리면서 버리는데 너무 집착하면은 잘안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게요. 여기서 연사가 나와줘야 할 텐데. 첫턴 몸박도 괴꿀. 방란, 깔보기, 전투 장비, 몸박. 그래도 전판 박치기보다 훨씬 낫다. 강타. 철파로 맞고.
됐다. 광란 사이클 잘 돌고 있네요. 아까랑 딜 비교하면 훨씬 낫구만. 몇 땜이야 이게? 42땜. 단목박. 광란이 나올까? 이번 턴에 잡아야 되는데. 야이씨. 이 게임이 그렇지 뭐. 연사 나왔네요. 아스트롤라베 나왔어. 개꿀이지 이러면. 와, 필요한 거는 다 나왔네. 이제 지우고 강화하고 이렇게만 하면 될것 같은데. 물음표 다니면서 지우는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방밀 광란으로 될것 같네요. 아유, 이거 시계 맞겠네. 안 죽잖아. 아유. 엘리트요. 3호도 나왔네. 채우는 거 없냐? 제거 개꿀. 발화도 딱히 필요 없죠 지금. 일단 피포션은 사야 되고 연사 한 장은 욕심인 것 같고. 카드나 하나 더 지우죠. 발화 지울까? 에시에님 관로 감사합니다. 광란은 한 장만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비밀병기요? 광란 가져올 때쓸수 있긴 하겠다. 광란이나 박치기 가져와서 연사랑 같이 쓰거나. 지옥불요? 드롭킥도 놀고 있긴 한데. 발화 그냥 지워버릴까?
연사 하나 더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하고. 아니야, 연사 두장 쓰면 말리겠다. 비밀병기 살만한가? 일단 여기서 자야 되고. 아, 잠깐만. 아유, 씨. 잘못 눌렀네. 여기로 가야겠죠. 캠프 두개 있으니까 엘리트 두 마리 요렇게 잡으면 되겠다. 의식의 흐름 플레이. 아우, 이것들 진짜. 그래도 이든밖에 안 맞았네요. 단델라이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가운데 거 빨리 잡아야 되나? 바리케이트 쓸 만한 턴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일단 써볼게요. 손패가 좀 이상한디. 이제 오른쪽 거 저거 잡고. 아유, 관로 감사합니다. 아유, 이젠 맞을 일 없겠지? 가운데 거 먼저 잡아야겠다. 부상 끊임없이 들어오네. 연사 광란 잡혔고. 아유, 고만해 이 것들아. 부상 그만 넣어 임마. 이제 다음 턴에 부상 잡혀서 처맞을 것 같아. 아휴, 부상 좀 그만 넣어 임마. 연사 철파. 아주 부상이 장난이 아니네요. 뭐 이제 광란 박치기 하면 끝나니까. 그런데 박치기 광란이 나온다면 어떨까? 그런 거 없었다. 포식이라고. 에, 포식 하나 넣는다고 말리진 않을 텐데. 소멸 카드라서 굳이 쓸 필요 없겠지. 참호부터 강화해야겠다. 이 고스트 참호 못 쓰겠다. 베개, 부적, 박치기. 자고. 엘리트 잡으러 갑시다.
전함도 괜찮기는 할 텐데, 결국에는 소멸 카드다 보니 급히 찾을 만한 카드도 없고, 뭐 바리케이드가 박치기 두 장이 같이 빠지네. 퉁퉁탁. 아이, 부상 넣지 마, 임마. 유각. 참호. 광란. 박치기. 수비 카드도 다 갖다 버리던가 해야지. 보시오, 저게. 철파, 장비, 수비. 수비냐, 박치기냐인데. 수비가 맞겠다. 모션 한번 패치가 됐어요. 아니, 뭐야, 이거. 지옥불에도 안 죽잖아. 그러면은, 35뎀이니까? 아, 이거 수비만 하면 어떡해. 다음 턴에 쟤는 더 세지는데. 강타 드롭킥. 박치기도 안 죽잖아. 그러면은 깔보기 못박. 뭐 어째 다음 턴에 광란 잡혀서 마무리되네요. 연사지옥불하면 패가 없어서 연사지옥불을 하려면은 뭐 가지나 뭐 어둠의 봉이나 이런 거 있어야 돼요. 도박칩. 연사광란 또 나온 거 봐. 진끈? 연사? 공격 카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옥불 빼고 치면은 오, 육, 칠. 연사가 뭐 핸드에서 놀진 않겠다, 잡아놔도. 네, 연사는 중첩은 안 돼요. 바리케이트. 바리케이트 시작에 깔고 가면, 아, 근데 참호가 빠졌네. 이거 빨리 박치기로 참호 가져오고. 연사 박치기 해도 되고, 뭐. 박치기는 뭐 여기저기 다 쓰이죠. 참호 박치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연사. 광란이 이제 필요 없어져 가는 것 같긴 하네요. 화염장벽을 굳이 써야 될까?
파괴도 놀진 않을 텐데, 넣어놓으면. 파괴는 다른 거랑 안 쓰이고, 박치기랑 같이 쓰겠죠. 필요 없겠다. 아니, 파괴는 박치기랑 같이 써야죠. 지옥불 빠지고 나서 쓰던가. 색이 꽤 얇고 알차네요. 타격도 없고. 아유, 손상. 빌어먹을 거. 한턴더 막아야 제가 디버프 걸지 않나? 손상 노답이요. 광란이 지금 놀고 있죠. 코스트 하나만 더 주라. 박밀은 딱히 카운터가 없긴 하죠. 연사만 두개 같이 나오는 거임. 유갑. 닥치기로. 유갑. 철파. 캘리퍼스 하나 있으면 되게 편한데. 유갑, 참호, 박치기, 참호, 박치기. 박치기가 또 나왔네요. 네, 뭔 놈의 박치기만 계속 나와? 이렇게 박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았으면은, 독거는 언제 하실? 이 게임의 묘미는 독거 아닌가요? 인정. 인정. 아유, 서나라고님 반박치기 깨말 못. 쳐다보면 감사합니다. 아이, 독거 내일, 아이, 자고 일어나서 합시다. 아이, 아니야, 나 거상할 거야. 완다와 거상할 거야. 완다와 거상할 거예요. 박치기 하나 더 씁시다. 깔보기도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지옥불이 실상 필요가 없어, 지금. 연사도 많이 놀고 있고, 깔보기. 완다와 거상이 또 나왔습니다. 당님, 관로 감사합니다. 플스2, 플스3, 플스4까지. 바리케이드. 이제 참호 돌리고. 방어력 쭉 땡겨서 한방 시원하게 칩시다. 아, 서순. 서순.
코스트 하나만 더 있으면 지옥불 쓸일 있는데 코스트 하나가 없네. 박치기 차고 개꿀 아닙니까? 아유, 살살 녹는다. 광란의 박치기 덱. 박치기, 몸통 박치기, 쌍두마차. 뭐, 넣을 게 없는데요. 넘겨야겠다. 잼반구. 잼반구 가야 돼, 이건. 수비 지웁시다. 에이, 상점 가야 돼. 상점이랑 요거 물음표 파밍 하면서 요렇게 엘리트 잡고 요렇게 가면 되겠네요. 에, 벽댁에서는 잼반구 써야죠. 아, 이거 몸박, 아휴, 몸박 욕심이겠지? 에, 몸박 버리고 빨리 바리케이트 찾읍시다. 근데 못 찾음. 3호 가져오고 6압 가져오고 제들 곱하기 2 3마리 뜨는 거는 없어졌다고 하네요. 바리케이트 떴고 아니 왜 그렇게 지옥불 싫어하세요? 개 좋은데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신기록 몇 시간 전에 세웠습니다. 광란 박치기 광란 박치기 박치기 억지로 지옥불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잡히면 쓰면 되는데요. 광란 박치기 광란 수비 수비 박치기 연사에 연사하면은 공격 카드가 그냥 네 그 수만 늘어나요. 하나, 둘, 셋, 막.
아유, 이게 여러 마리 한 번에 못 때리니까, 아유, 답답하네. 박치기, 광란, 깔보기, 광란, 박치기. 아, 몸통 박치기 또 나왔다. 개꿀. 깔보기. 실과 바늘. 연사를 하나 빼거나 수비요? 수비는 놔둬도 될것 같은데. 수비 카드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어요, 지금. 하나, 둘, 셋. 요거는 수비 카드는 아니고 차라리 전투 장비를 치우든가. 아니다, 이거보다는 전투 장비가 낫긴 하다. 연사 빼도 될것 같고요. 일단 박치기는 유령 갑옷이나 참호 가져오기 때문에 괜찮고, 연사를 지우거나 수비 하나 지어도 되겠다. 근데 연사나 수비. 아, 수비 하나 지웁시다. 아닌가? 아휴, 헷갈린다 진짜. 괜히 연사가 희귀 카드라서 지금 연사나 지울게요. 뭐야, 잘 잡혔는데? 광란, 박치기, 광란, 설사 넣기. 드롭킥 덱은 해본 적 없어요. 진짜 드롭킥 덱 변태같이 짤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진화 욕심이긴 한데 탐난다. 굳이 진화 하나 더 넣는다고 말릴까? 어차피 드로우도 없는데 되게. 아이고, 다못쓸줄 알았는데 다 쓰네. 코스트가 갑자기 한계가 늘었어, 이것 때문에. 서운해 버렸잖아. 젠장. 이러면은 룬 12면체 뚫린다. 아닌가? 한턴 버티는구나. 젠면체. 뭐야, 저거 안 죽었어? 야! 아니, 참나. 왜안 죽냐, 너?
아, 서순 스노우볼이 불렀네요. 3호를 넣을 게 아닌 것 같은데. 유령가 볼. 쟨면 체 일한다. 에어드론 그만 넣어 임마. 룬큐브 상향 먹었다고요? 자해전사는 근데 그 뭐냐? 사신 없으면은 자살이잖아요. 담뱃대? 서남? 개꿀. 왜 이렇게 카드가 잘 나오지? 저도 참 어리둥절하네요. 너무 잘 나와서. 하나, 둘. 여기가 강화할 게더 많네. 여기로 와야겠다. 아, 그거 페널티 삭제된다고요? 그거는 꼭 필요한 조치인 것 같은데. 아이, 지옥불. 바리케이트 어디 갔냐? 병폭풍 같은 걸로 바리케이트 빨리 뽑으면 좋을 것 같은데. 피 깎이면 1드로가 좋긴 한데, 진짜 그거는 좀 그렇더라고요. 빨리 상향해야 됩니다. 3호 쓰자. 핸드 더럽게 말리는 것만 아니면 깨겠다. 3호 박치기로 3호 가져오고 깔보기 3호. 잠깐만. 박치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여러모로 쓸수 있어. 방어 쭉쭉 올라갑니다. 아이, 뭔 박치기야, 또. 안 써, 안 쓴다고. 세 장이나 있다고. 박치기 왕. 박치기 4장이요. 추가 점수 받을 만할 것 같기도 하고. 육압 깔보기 소남. 아, 뭐야 이거. 수비 참호. 아이, 저거 잡고 싶은데.
그죠. 타격 개수만큼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타격을 열심히 지워놨는데 흡혈귀 이벤트 뜨면 약간 좀 그렇죠. 박치기? 몸통 박치기가 나오고. 누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중화중화 상중화 타락 미쳤어? 아, 지옥불 보내줄까 이제? 잘가. 즐거웠어. 박치기 하나 더 쓰면 점수 받잖아요. 어, 팽이? 연사 강화해야겠죠, 이제. 드롭킥 또 지워야 되긴 하는데. 아이고, 이게 뭐야. 바이키트, 참호, 연사. 빵빵빵. 박치기 같은 점수 4장이면 보너스 점수 줍니다. 참호 박치기. 참호 박치기. 참호 어디갔냐 전화. 참호 박치기. 참호 수갑. 네, 다 지워버리죠. 참호, 연사, 박치기. 참호, 박치기. 연사, 박치기. 탄지아리님, 안녕히 가세요. 요거만 하고 잘 거예요. 저 왼쪽 위에 찐막 적혀 있잖아요. 참호, 박치기, 박치기, 박치기. 지금은 제일 필요 없는 거는 고거죠. 드롭킥. 네, 물론 연사 드롭킥 같은 거 재미가 있겠지만은. 와! 어우야, 방어도 징그러. 아유, 너 유지감님 3,500원 감사합니다. 징그럽다니요. 보고 있으니까 기분 좋구만. 바리케이트 나왔다. 아유, 돈 들어오면 놀랍니다. 바리케이트 몸박 박치기
3호. 아, 됐다. 잡았다. 방어도 999 없었겠죠. 유갑, 철파, 수비, 참호, 박치기, 참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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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이! 광라는 잘 써먹었죠. 이제는 은퇴했지만. 이제 다음 턴에 뭘 가져올지 고를 수 있어요. 참호 가져와야 되고, 유령 갑옷 가져오고, 몸통 박치기랑 연사를 가져오자. 야! 야! 탱이 이 새끼. 내큰 그림. 유갑. 유갑. 철파. 상우, 광란, 빵! 회식에. 금속화 굳이 필요 없죠. 바리케이트 빨리 찾는 게 제일 중요해. 자, 흡연 시간이다. 한대 펴볼까? 박치기 한장 지우고 싶긴 한데. 강원합시다. 강타 버리자고요?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오랫동안 함께 해봤던. 강화할 것도 없네. 잠시만요. 강화할 거 있나 볼게요. 없네. 강타바이. 진짜 한 번을 안 쓰긴 했어요. 어떻게 강타를 버릴 수가 있어. 와, 바리케이트 나왔다. 진화도 쓸까? 지금 쓸 필요 없잖아. 그러면은 전투 장비, 깔보기 가져옵시다. 진화는 2페이지 때 써도 되니까 1페이지에 쓰지 말죠. 이거 다 먹고. 유갑, 깔보기. 하하하. 하나 잡고. 몸통 박치기 다시 가져와. 개꿀. 이 정도면 다 깼잖아요. 더볼 것도 없잖아요. 아이, 미쳤다, 미쳤다, 진짜. 엘사인님, 관로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대기 잘 짜시는 거는 너무 오랜만이네요. 감격스러워. 이거 때리면, 나온다. 근데 쓸게 없네. 3호가 여기 있네요. 어디 갔어?
뭐야? 아이, 죽어. 야, 일어나. 일어나. 야, 까마귀 일어나. 웨이크업. 웨이크업. 일어나, 빨리. 티나? 전장, 깔보기, 박치기, 깔보기, 박치기, 박치기. 동물학대가 또. 아이, 룬십이 면체 발동되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육각, 깔보기, 깔보기, 몸통, 잠깐만. 네, 몸통. 하나 더 치면 죽어. 아쉽다. 네, 기존 모아볼까요? 박치기, 깔보기. 기 조금만 모으자. 이거 금방 모으잖아. 육압, 참호, 박치기, 참호, 깔보기, 참호. 금방이야, 금방. 아, 인성질. NPC 상대로 인성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기분 좋은 한판이었네요. 아, 매판 이렇게 대기 짜지면 얼마나 좋겠어. 님들 이거 승천십이에요. 승천십이야. 아유, 1040. 아쉽다. 수집가. 멋져용 유튜브 꼭 올려주세요. 아유, 딩머스티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유튜브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나 올라갈 거예요.